네, 출발신 시현황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 하창봉 대표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 분석의 제목을 보니까 보복 소비, 마음은 네. 이미 비행기 안, 이렇게 정하셨어요. 싫어하는 단어네요, 보복 소비. 그래서 보복 소비는 뭐 누구한테 보복한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조금 길더라도 억눌린 소비?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트렌드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어쨌든 많이 쓰는 말이니까 마음은 이미 비행기 안에 있다. 그렇죠? 지금 뭐 백화점에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다들 이제 여행 떠나려고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일례로 이제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롯데홈쇼핑에서 참 좋은 여행의 여행 상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무려 675억이 완판했습니다. 홈쇼핑. 675억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원래 저기 그 10만 원씩 저그 예약금 걸고. 네, 예약금 걸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당장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약지 기준으로 언제 떠날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쇼핑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고, 저도 지난 주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노랑풍선에서. 네, 노랑풍선에서 이제. 제주도 가셔야죠. 제가 기억에 노랑풍선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서서히 조금 여행사들도 어떤 그 운신의 폭을 넓힌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먼저 서두르 한번 말씀드리겠고. 예전에 그 앙코르와트 갈 때도 그 노랑풍선에 같이 가지 않았어요? 아,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 예,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일단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자료를 봤더니 중국의 3월 달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고 중국 본토 내에서 움직이는 여행자 수를 말하는데 일간 항공 여객 수가 거의 한 130만 명 정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작년 동기 대비 한 40만 명에 비하면은 3배 이상 증가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국내 베이징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국내 여행자 수가 급증하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약간 황색의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즌적으로 봤을 때 우리도 날씨가 풀리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이제 4월, 5월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보통 식목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중국의 청명절이 이제 4월 3일과 5일에 예정되어 있고 휴일입니다. 휴일적으로 들어가고 중국이 이례적으로 우리나라도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하루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어지간한 큰 기업들은 하루 쉬긴 쉬는데 중국은 노동절인데 올해 지금 예정은 5일 정도 쉰다고 해요. 저게 휴일이 껴서 저기 네, 뭐 앞치 주말까지 끼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많은 게 5일 정도 휴가가 있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이건 일단 중국 이야기입니다만은 중국의 국내 여행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는 조금 자료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보면 미국의 여행 관련주들은 약간 차익명분에 놓여 있습니다. 카니발에 이런 게 있던데 근데 반대로 중국의 여행 관련 주의 흐름은 상당히 최근에 견조합니다. 그런 걸 좀 우리가 먼저 중국에서 먼저 힌트를 얻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이제 우리가 그 여행을 하고 싶어도 코로나 상황들이 이제 통제가 돼야지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좀 괜찮은 그런 상황 같아요. 근데 이제 백신도 지금 보면 좋게 들리는 나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앞서고 있죠. 이스라엘은 거의 우리가 집단 면역을 보통 기준을 70% 정도로 잡는데 이스라엘은 거의 지금 백신 제가 알기로는 접종률 자체가 뭐 가장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고 미국도 아침에 보니까 두 자릿수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이제 오늘부터 우리나라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들어가는데 일단 한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일본은 0%입니다. 이 표시가 좀 있나요? 이 자료가 어제 자료인데 같이 좀 보도록 하죠. 있긴 있을 텐데 저기 그 비율을 내만큼의 저기 그 분자가 크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3월 달 기준으로 세계 백신 접종 현황을 보게 되면 전 세계 평균은 대략 5% 정도로 하는데 아시아가 상당히 낮습니다. 한국이 지금 1% 초반이고요. 일본이 0.3% 정도를 지금 되고 있습니다. 대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가을이 오기 전에 집단 면역 체제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같은 거에 어떤 백신 보급이라든지 접종 자체는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빨라지고 있고 물론 이제 아시아 쪽이 조금 더딘 거는 좀 이해가 많은데 한국 포함해서 일본이라든지 아시아 쪽의 백신 접종 보급률이 더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 빨리 확산이 됐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했고 한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또 거꾸로 보게 되면 그 확진자 수 차단에 유럽이랑 미국보다 빨리 대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양호했다와 심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인드가 틀린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론도 좀 공분도 많고 간보기가 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해요. 그래서 약간 아시아 쪽이 백신 접종률이 조금 낮은 것은 특수한 경우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백신 접종 현황 계속 가는 거고 조금 전에 김선 연구원이 이야기한 대로 유럽도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니까 6월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 독일과는 반대로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가고 있고요. 반대로 독일은 또 심각합니다. 독일은 지금 또 어느 정도 봉쇄 조치를 약간 강한 흐름인데 뭐 각국이 어느 정도의 어떤 뭐 편차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백신이 접종되면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시장에 묻어있는 보복 소비, 보복 소비라는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듭니까? 어느 정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묻어가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좀 문제가 네.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간밤에 나온 거 보니까 확진자 수는 1,000명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거는 지금은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5만 명 밑으로 떨어졌어요. 5만 밑으로 떨어졌는데 확진자 수 증가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라는 게 확진자 수 증가보다 더 아이러니하게 백신의 보급 속도에 더 포커싱을 맞추는 거고 지금은. 70% 정도의 그러니까 70%라고 이야기하는 백신 보급 만약에 1,000만 명이면 700만 명이 만약에 면역을 갖췄다면 그거를 뭐 WHO든 각국에서는 집단 면역으로 정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포커싱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 조금 이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여행주 이야기를 조금 더 쭉 그렇죠. 말씀드리면 과거 사례를 봤더니 뭐 약간 옛날 자료입니다만 사스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 같은 기준으로는 이제 백신을 종식한 종식일 선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확실히 국내 뭐 여행이나 호텔 업종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종식이란 단어가 우리나라 지금 먼저 이야기한 너무 섣부릅니다만은 이미 연초부터 보면 각 글로벌 여행 관련 ETF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1월 중순 이후 지금까지 시장 자체가 경제회복주의 강세라든지 이런 게 있고 성장주의 약세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돋보인 게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짧게 봐도 뭐 타이거 여행리스 ETF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스라든지 강원랜드 호텔신라 뭐 하나토 롯데관광개발 등이 있는데 글로벌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행 관련 ETF가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체크해볼 이슈가 되겠다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나가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이 와중에 이제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있다 보니 여행주는 이미 앞서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네. 봐야 할 텐데 실질적으로 좀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지 좀. 그러니까 여행주나 여행 ETF는 실제적으로 아까도 제가 뭐 시작하자마자 참 좋은 여행사의 롯데 홈쇼핑 완판 이야기를 네. 잠깐 들었습니다만 이 기대감이 상당히 먼저 큽니다. 그래서 크게 시장에서는 지금 기대, 주식이 좀 꿈을 먹고 살다 보니까 그렇죠. 두 가지가 좀 이야기 되죠. 이제 아까 처음에 본 건 중국의 국내 여행이고 전국적으로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가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럼 크게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가 백신 여건 이야기고 하나가 트래블 버블 이야기입니다. 백신 여권 이야기는 이것도 사실 너무 이상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도 가만 들어보면 일단은 뭐 백신 여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모더나든지 예방 접종을 증명하는 하나의 해외 통용 디지털 증명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만 너무 제가 깊게 이야기 들을 쉽지 않은 거는 국제 규정이라든지 모범안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여건이, 그러니까 여건인 것 자체가. 저부터 빨리 만들면 되죠. 뭐. 네, 만들면 되게 되는데, 과연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될지도 사실 애매모호한 것도 있긴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조금 더 좋은 거는 이런 겁니다. 트래블 버블이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논의 중인 거지 확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트래블 버블이라는 거는 협정을 맺은 국가끼리는 서로 자유롭게 여행을 허용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예를 듣건데 한국하고 중국하고 협정을 맺었다. 우리는 서로 백신을 맞았고, 면역 집단 면역 70%라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백신 여권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트래블 버블을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물론 장기적 거리입니다만은 이행 업종에 대해서 이러한 이슈가 좀 나오는 것이 좀 특징이고 또 하나토 모두토 지난해 대부분 여행사들 모두 제가 거절을 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네. 거의 대부분이 두 기업 모두 원투만 보겠는데 매출이 한 80% 이상 감소를 했고 두 개 다 적자 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도망가는 실적 시즌 들어가는데 FM 가이드라든지 조금 자료치를 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작년 대비해서 두 배 이상의 매출은 증가하지 않을까? 물론 상당히 장밋빛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의 트립닷컴하고
우리나라 한국관광공사하고 뭐 MOU 추진서도 계속 좀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시트립에서 판매하려는 여행 상품에 대한 온라인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또 중국 최대 여행사 트립타큰과의 뭐 제휴설 자체도 시장에서는 계속 여행주를 관심 있게 바라보는 좋은 뉴스 트리거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백신 여권이나 트래블 보부는 이제 두개 떼놓고는 그 볼 수 없을 것 같고 백신 여권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저기 그 백신을 맞고 나면 이제 항체가 생기는지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항체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항체 뭐 안티바디가 있다 찍어가지고 그러면 뭐 내보내도 되는 거죠. 네, 좀 오픈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그 사이 이제 여행사들이 굉장히 저기 어려웠단 말입니다. 지금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최대 여행사인데 현지에 있는 그 인프라가 완전히 저기 그 붕괴될 정도로 네. 이제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또 어떤 저기 그 업체들은 건물을 팔아가지고 네. 캐시버닝에 들어간 이제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여행사들의 현황은 어때요? 그러니까 여행사가 안 좋았죠. 안 좋고 지금도 안 좋았고요. 어제 이제 장 마치고 또 안타까운 일도 하나 나왔습니다. 국내 3위 여행사 자유투어가 매각하는 걸로 어제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그거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죠. 국내 여행사 이제 뭐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자유투어 순으로 지금도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많은 여행사가 있는데 여행사라는 게 저도 뭐 조금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조금 낮다면 낮습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업일 수도 있고 뭐 패키지를 만들다 보니까 근데 자유투어는 이제 3위 정도였는데 93년도에 설립을 해서 한때 3위까지 갔다가 이 회사를 가만 분석을 해봤더니 무리한 부동산 난개발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 전후에 이제 해외가사가 상장 폐지까지 갔고 이 상장 폐지가 한 건 2015년도에 모두투어가 자유투어를 인수하면서 이제 덩치를 상당히 키워왔었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까 모두투어도 이제 자유투어를 손절을 한다고 합니다. 일정 자체는 지금 연내 매각의 목표인데 이제 이거는 단순하게 뭐 자유투어라든지 모두투어 어떤 뭐 호우 악재를 따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여행업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조금 보여주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매출 두 배라는 이야기 됐습니다만은 지난해 실적만 보면 사실 지금 하나투어나 모두투어의 주가가 상당히 바닥 대비해서 한 40, 50% 올랐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매출이 여행사는 영업이익을 떠나가지고 적자도 적자입니다만은 매출이 80% 감소했다는 우리가 상식에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행을 안 갔다는 거죠. 패키지를 못 팔았다는 거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일단 국내 내수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상당히 장밋빛 전망이 남아있는데 그나마 조금 좋게 보는 거는 이게 이제 승자 독식이라는 표현과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이 같이 맞아질 것 같은데 중소형 여행사들 우리가 보통 들어보지 못한 이름 없는 작은 여행사들은 정말 힘듭니다. 뭐 폐업도 속출하고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살아남은 메이저 여행사들은 실제적으로 뭐 임직원들의 이제 유무급 휴직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구조조정 자체를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 줄이기 안간힘을 썼다는 관점을 봤을 때는 만약에 여행사들이 다시 여행이 재개되게 되고 실제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일단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리 인력을 좀 조정을 해둔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여전히 턴어라운드란 기대감으로 가볼만 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보면 여행주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여행주를 보면 뭐 우리나라 저도 투자할 만한 기업이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인데 다 하나하나가 조금 다릅니다. 네. 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면세점을 좀 갖고 있는 호불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보통 여행주 볼 때는 차라리 자유투어 매각을 시도하는 모두투어 입장에서는 또 자유투어 매각하면 나나 있더라도 거기 나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모두투어 정도를 조금 간식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노랑풍선 같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다 특색이 있어요. 노랑풍선은 패키지를 많이 팝니다. 패키지를 좀 많이 팔고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패키지를 많이 팔고 그런 좀 특징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라든지 약간 투탑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연결시켜갖고 최근에 삼천리 자진 같은 경우도 한번 언급이 되면서 많이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것도 이제 보복 소비라는 표현보다는 계절성 요인도 좀 있는 겁니다. 자전거에 대한 흐름도 있고 최근에 파세코 같은 경우는 레저라는 이름으로 북진이긴 했는데 그거는 겨울 이야기고 근데 여름도 여름도 맞습니다. 파세코는 상당히 많은 가전을 파는데 캠핑 문화와 많은 좀 코딩이 좀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최근에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단기 급등에 따라 흐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중국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카지노주가 잠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상하게 분위기가 가을 정도가 되게 되면 조금 지금보다 나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가지도 좀 묻어 있고, 그걸 확장해서 봤을 때는 최근에 컨텐츠 관련주라든지 뭐 게임 관련주들도 네. 이걸 조금 넓혀 봤을 때는 계속 지켜볼 만한 섹터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